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7월 13일 수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요즘 너무 제가 제 기준에 맞는 종목이 안 나와가지고 영상이 짧은데 어쩔 수가 없죠. 매일매일 돈을 벌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원하는 종목이 나오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원칙대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살짝 올랐어요. 여기에서 쌍바닥을 그려주고 반등 나온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고 자연스러운 또 반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박스권을 유지해 주더라도 어쨌든 강한 종목이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도 한 2주 정도 계속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여전히 지수는 그래도 깨지 않고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좀 대장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거래했던 것도 없었어요. 뭐 종목이 안 나오니까 거래를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시장 중심주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은근히 세긴 하는데 위치 자체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다시피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을 할 때 슈팅이 나와주고 이제 잡히니까 사라졌다가 이 뒤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여기에서는 단타로만 접근을 할 수 있지 좀 뭐 절반권이라든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버키 스튜디오도 오늘 좀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했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좀 꼬리. 꼬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잠깐 나오고 흘러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서 스윙은 못하고 이렇게 단타로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괜찮은 종목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래대금 순으로 1000억까지 봐보면은 여전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6만원권 아래서 놀고 있고 바이오니아도 따지고 보면 뒷산이죠. 여기 나왔다가 지금 꼬리에서 반등 나오는 이 지점이고 랩지노믹스도 마찬가지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버킷도 마찬가지고 휴마도 마찬가지고 한국 BNC도 마찬가지고 며칠 이 코로나 관련주에 돈이 쏠렸는데 이건 단발성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상승을 하고 떨어졌다 이 꼬리 쪽에서 반등이라서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종목이 오늘도 전혀 없었습니다. 종목이 나와줘야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도 많고 할 텐데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종목이 없으면은 안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지로 껴맞춰서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거지로 껴맞췄다가 한 대 맞으면은 또 후회하죠. 예. 이제 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